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번개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요. 네, 이 제품은 번개가 맞아서 낙뢰로 인해 가지고 천둥, 번개,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요. 아마 이거는 지금 이제 파워보드니까 이쪽에 고장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OS마저도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보드 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일일이 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가 수리하듯이 이런 보드를 빨리 갈아보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접수되어져 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한번 갈아보도록 하고 결과치를 할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보드가 준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보드를 구해 오시게 되면 그대로 교환을 하면 됩니다. 교환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모르면 제가 평상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러한 콘센트, 커넥터, 점퍼, 단자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면 다음에 조립할 때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사 여기 있는 거 풀고 교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할 때에 이렇게 준비된 자재가 어느 정도 애쓸 수 있는 물량이 확보를 하고 있다면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만큼 재고 부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장마철이다, 습하고 더운 여름에 가전제품에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러한 시기에는 또그 적절한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주식처럼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래서 물량을 좀더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번개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는 고객님들이 바로바로 확인해서 교환해드린 다음에는 매장도 굉장히 원활하게 작업다이가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님들마저도 그만큼 원활한 작업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면 어느 때는 이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혼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구형, 신형 아니면 불량 오케이. 그래서 오리지널 O자를 써놓는다든지 뉴에 N자를 써놓는다든지 그런 마크를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콘택트 꽂은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았겠죠. 이렇게 신형 구형 아직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갈았겠습니다. 갈아 끼고 잠깐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래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를 꽂아 꽂고 대기 전원 빨간색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한번 눌러 봐야 되겠죠? 눌렀을 때 색깔이 바뀌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로 들어보시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틈새 빛이 새어 나오면서 화면이 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순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안테나 케이블 연결하고 신호, 소리 확인하면 이번 거는 간단하게 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나올 때 안테나 연결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는 조립은 혼자 하겠습니다. 나사는 다 조였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서 홍보, 광고, 어떤 연락처 적어 놓으셔서 다음에 고객도 편리하고 저에게도 매출이 향상이 될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붙여놔야 될 거고 업자수리다 그러면 이건 빼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스티커를 또 붙일 자리가 없고 그러면 다음에 안 가져오겠죠. 떼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업자분 수리할 때는 스티커를 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색깔로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표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파워보드 불량난 거 있죠. 이런 그 불량난 파워는 또 써놓습니다. 이렇게 펜을 가지고 뭐라고 써놓을까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불량이라고 써놓는데 하나 더 써놓죠.
여기다가 이렇게 순창 그리고 번개. 왜냐면은 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장났다고 써놓으면 다음에 수리할 때 좀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써놓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불량 아니겠습니까? 고쳤을 때는 이걸 지울 것이다 생각하면 꼭 붙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놓죠. 불 아니 불 이렇게. 이렇게 안 써놔도 알 수 있지 않나. 자기만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번개도 낙뢰라고도 쓸 수 있죠. 뭐 내성, 천둥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낙뢰라는 글씨 쓰는 것보다 번개라고 글씨 쓰는 것이 더 아마 저 필체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핵순이. 자, 그러면 이제 안테나를 꽂고. 네, 이거요. 공구는 여기 TV 위에다 올려놨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스티로폼. 이런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네, 쿠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쿠션에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다 감안해서 올려놨죠. 그냥 이런 데 덜컥덜컥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안테나 꺾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그러면 전원을 켜고 이제 리모컨을 쳤습니다. 야마카시 대집표 드라마 하이얼. 예, 여기 있네요. 엘리케이커. 네, 심청전에서 보통 신봉사가 마지막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항상 그러듯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이 제품이 LDK꺼거든요. 네, 전기는 꽂아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리모컨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켜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화면이 나와줘야 되겠죠. 아까 백라이트가 켜졌으니까 아날로그 방송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현재 서로가 입력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입력은 맞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누르냐? 메뉴에서. 네. 메뉴에서 신호는 유선 방송 맞죠? 그리고 네, 유선 방송 맞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동 채널. 그리고 이렇게 하고 확인. 확인을 눌러야 되겠네. 확인. 확인을 검색 시작. 네, 여기서 다시 확인. 여기 가운데 확인. 검색 시작. 그러면 자동 채널 채널 스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하고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파워보드가 번개를 내서 고장이 났구나. 쉬운 수리 또 빠른 수리 고객 만족 그 다음에 작업 따위 환경 정리 이게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 네, 수리였습니다. 화면 나오는 거, 소리 나오는 거 보고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채널 검색이 다 끝나가고 있죠. 네, 요즘 아날로그 채널이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케이.